작년 이제 12월에 처음 알게 되어서 그때 이제 교육을 받고 아직 그 사업을 뭐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못했고요. 같이 협력을 해서 사업을 시작하면은 이제 초기에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일반 그 사용자들한테 이제 조금 더 신뢰감을 주면서 함께 사업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현 대표는 부동산 종합관리 서비스는 소비자가 무관심해도 편의점에서 물건을 확실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표준 서비스 같은 시스템이라고 말합니다. 네, 이쪽인데 여기서 방수층이 깨진 것 같은데요. 뭐 2년 된 건물은 통상 그 공동주택관리법상 하자 담보 책임 기간 네. 중에 있고 분명히 하자 보증 신청으로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는 투명하고 정확한 진단으로 건물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장에 지금 뭐 샷이 천장 위쪽으로 물이 먹는 부위도 별로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경우를 봤을 때는 아무래도 마감 부분에서 이제 누수가 됐을 가능성이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 대표는 공동주택 시설 관리와 하자 보수 등을 연구 분석해 두 개의 건물 관리 자동화 시스템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인데요. 보수 처방을 정확하게 진단해 과대 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있습니다. 비가 안 왔었잖아요. 마감으로만 해놨는데 이제 비 오면 이제 터질 확률이 있는 거죠. 일단은 하자의 그 발생된 원인을 좀 먼저 찾죠. 하자의 발생된 원인이 실제로 사용자의 부주의인가, 혹은 건물 자체의 원초적인 하자였는가, 혹은 건물의 미시공 오시공이었는가를 먼저 보고요. 두 번째로는 그 건물이 현재 건축주가 짓고 난 신축 건물인가. 이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물은 건물주가 10년 동안의 하자를 봐주게끔 돼 있어요. 우리나라 공동주택관리법에 그 기간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건물인가 혹은 10년 이후에 노후 건물인가를 먼저 바라보게 됩니다.